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시장이 정말 좋습니다. 어제 네. 코스닥 어떠셨어요? 어제 코스닥 좋았죠. 근데 뭐냐, 지난 금요일에 못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키 맞추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제목이 늦은 산타랠리인가요? 지금 오고 있으면 그게 늦진 않은 것 같은데. 아, 늦은 건 아니고 이미 저번에는 또 한번 왔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산타가 약간 미리 왔다가 이제 또 새롭게 오려고 네.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연말 랠리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도 계속 연말 랠리 진행 중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지금은 주가 지수를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주가 지수는 뭐 비슷한 흐름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부터 이렇게 위로 방향을 잡았습니다만은 종목 흐름들은 계속해서 순환매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긍정적인 시장은 조금 더 진행되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은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게 이제 단순하게 이제 FOMC 전에는 금리 인하를 내년쯤 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우리의 그냥 생각이었다라면 FOMC에서 거의 뭐 가능성을 열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뭐 물론 이제 연준 의원들이 파월의 발언들이 너무 앞서 나갔다라고 진정시키고 있지만 그것은 너무 금융시장이 너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것을 걱정해서 말하는 것이지 진짜로 그렇게 막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다라면 중대형주, 그러니까 대형주보다는 약간 중소형주들이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출을 많이 받은 기업들이거나 아니면 수익성이 좀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내년 3월은 좀 저는 좀 힘들다 생각하고 있지만 한 5월 정도면은 선행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라 생각하고 있고 그럼 어쨌든 주식시장은 한 6개월 선행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증시가 좀 반응을 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내년 어쨌든 제한적이나마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리고 공매도가 규제가 됐고 양도세 완화가 결국에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 정도 뉴스가 나온다고 한다라면 전 빠르면 뭐 이번 주 중에 늦어도 이번 주 중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진짜 아니면 뭐 마지막 국무회의가 다음 주에 있으니까 뭐 다음 주면 이제 며칠 안 남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이 나온다라면 매수 우위의 시장은 조금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성장주들이 조금 더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성장주들이 워낙 또 잘 가고 있고요. 그런데 최근 시장에 사실 주도주라고 이름을 붙이기가 좀 그런 게 네. 주도주가 뭐 있다라고도 하기도 그렇고 없다라고 하기도 그렇고 어떻게 좀 시장에서 중점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뭐 업종이나 있으실까요? 그 전에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 전과 후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요일 전에는 약간 반도체가 꿋꿋하게 올라가는 와중에 좀 테마주, 작은 테마주 위주로 시장이 한 2, 3주 정도 흐름이 나왔다면 물론 2, 3일 가지고 딱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목요일 이후에는 결국 핵심은 금리인 것 같아요. 금리가 인하가 된다면 어디가 수혜를 입을 수 있겠느냐 하는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조금 주도주라든지 혹은 약간의 시장을 끌고 가려고 하고 있는 섹터의 변화가 좀 있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수혜주들을 찾는 게 중요하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2차전지죠. 그동안 뭐 전혀 미동을 하지 않았던 2차전지가 지난주 한 목요일 정도서부터 상승을 보이게 된 것도 결국엔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다라면 아무래도 성장주들이 좋을 것이고 또 완성 차량들, 전기차 판매가 좀 개선될 수 있다는 여지 이런 것들이 반영됐고 또 중국도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배터리 관련돼서 어떤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됐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상승하지 않았지만 제약 바이오도 충분히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어저께 같은 경우 로봇도 많이 올라왔죠. 그러니까 약간 성장주 쪽으로 해서 어떤 재평가가 좀 이루어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뭐 성장주 하면 또 2차 전지도 있고요. 네. 그리고 금리 인하 이야기가 나오면서 최근에 가장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신재생 에너지 네. 쪽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월요일에 어제 출연하셨던 분도 그 이야기를 해주셨고 네. 어제 나왔던 증권사 리포트 봐도 사실 금리 인하 최대 수혜는 신재생 쪽이다 네. 라는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좀
주가가 말해주는 것 같아요. 어쨌든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최근 한 일주일 정도. 주가만 말하면 안 될 텐데, 그죠? 사실 실적이 잘 나와야지. 지금 약간 또 엇갈리는 게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전기차 수요가 올라가느냐. 그쵸? 그거는 아니니까. 뭐 그건 아닌데 네. 중요한 거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주식시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행하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엄밀히 따지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이 좋아졌느냐. 물론 적자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은 막 지금의 주가를 설명했을 정도의 그 실적은 아니거든요. 네. 한미반도체나 뭐 이스페타시스도 마찬가지예요. 연초 대비해서 한 10배 가까이 올라왔었습니다만은 뭐 실적만 본다라면 제자리 걸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꼭 주식이라는 게 실적하고 연동해서 가는 건 아니지 않나 판단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한 2주 정도 흐름을 본다라면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하다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특히 풍력주들이 좀 많이 올라왔고 태양광주들도 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은 이들 섹터는 결국에는 보조금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지금 미국의 IRA 관련해가지고 세부 지침이 계속 발표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제 혜택이 더 확대되고 있는 쪽이 있고 반대로 좀 줄어들고 있는 쪽이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도 그런 거에 따라서 좀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일단은 신재생에너지 쪽은 그 미국의 세금 지원 방식이 구체화되면서 약간 관련주의 옥석 가리기가 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금리 인하입니다. 결국에는 최근 지난 10월 달, 뭐 9월 달 주가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하락했었던 것도 뭐냐면 물론 수주가 취소되거나 어떤 뭐 문제가 발생됐었던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금리가 고금리가 진행이 된다라면 아무래도 실적이 상당히 좋지 못할 수 있다.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금리가 정말 한두 달 사이에 빠르게 금리가 그 인하 가능성이 좀 점쳐지면서 조금 한숨 돌리게 된 것이죠. 특히 이제 뭐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뭐 초기 자본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금리가 고금리하고 조금 낮은 금리에 따라서의 어떤 수익성이 좀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2차 전지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2차 전지 관련해서도 물론 이제 뭐 양극재 쪽은 생각보다는 힘을 못 내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IRA 그 세부 지침이 계속해서 공개가 되면서 기존에는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중국 기업을 규제를 못 했었던 부분들을 이제는 한 1년에서 2년 정도 지난 상황에서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다라는 것이죠.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뭐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었던 뭐 분리막이라든지 전액 관련돼서 중국 기업을 좀 배타적으로 좀 배타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하고 연관성이 조금 적은 혹은 미국에 미리 선 투자를 했었던 기업들이 재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액 같은 경우는 엔캠 주가가 최근에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좀 기대감이 있고 솔브랜 홀딩스가 좋은 흐름을 이어가는 것도 신고가를 보여주는 것도 그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SKI 테크놀로지도 분리막 관련해서 미국 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또 좀 기대를 받으면서 주가에 좀 긍정적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신재생 에너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연초가 된다라면 정책 기대감들이 있는 섹터를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산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정이 된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로드맵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도 조금 연말 혹은 하반기에 투자가 좀 지연됐었던 부분들이 연초에 좀 집중될 가능성이 좀 높고 또 뭐 보조금이라든지 뭐 세금 지원 혜택 또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감안한다라면 뭐 풍력하고 태양광주들이 최근에 단기적으로 급등한 부분들 좀 많이 오른 감은 있습니다. 바닥 대비해서. 근데 이게 바닥 대비해서 오른 것이지 연초 대비해서 본다라면 여전히 하나솔루션 뭐 이런 기업들 보면은 마이너스 70% 이렇게 주가 그 성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좀 바닥이 확인된다라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다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미국 쪽에 공장이 있거나
미국 IRA 관련해서 어떤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들을 좀 본다라면 뭐 풍력 쪽은 CS윈드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또 태양광은 한화솔루션이 조금은 더 경쟁 우위에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는 미국 대선도 있다 보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좀 커지는 것 같고요. 이어서 최근 핫한 로봇주 좀 보고 갈까요? 네. 어떻게 보세요? 사실 로봇주는 좋은 건 다 아는데 이 대응 전략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최근 한 2주, 3, 4주 정도 흐름을 보면 좀 정체 현상이었어요. 왜냐하면 대장주였던 두산 로보틱스가 12월 들어서는 좀 횡보세를 보여줬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저께하고 지난주 금요일에 상당히 강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결국엔 10만 원 돌파에 성공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주들이 조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또 나온 뉴스가 내년에 이제 GPT,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이 이제 출시가 될 것이다. 다양한 로봇 쪽에 인공지능 기능이 좀 탑재가 될 것이다. 물론 테슬라가 휴머노이드 공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었던 것도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여러 그 로봇 시장이 조금 기존에 단순하게 단순 업무를 했었다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당을 간다고 하면 서빙하는 로봇이 있긴 합니다만은 정말 그냥 단순하게 뭐 기본적인 음료라든지 음식을 서빙하는 정도 수준인 것이죠. 근데 뭐 여기서 이제 뛰어넘어서 조금 더 AI를 접목시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당장 뭐 제품이 출시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뭔가 새로운 어떤 로봇이 나온다라는 거. 우리가 반도체도 HBM, 뭐 DDR5만 계속 보다가 최근 들어서 온비디아 AI라든지 뭐 차량용 뭐 반도체 AI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느껴지면서 관련된 시장은 전혀 뭐 CXL 반도체 같은 경우 아직은 뭐 아예 시장에서 뭐 제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가가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좋았었던 것처럼 로봇주들도 뭔가 새로운 어떤 AI가 인공지능이 탑재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좀 기대감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다양한 로봇들이 출시가 된다라면 시장 성장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죠.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다라면 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게 아직 로봇주들, 로봇 기업들이 수익이 나는 기업이 별로 없어요. 몇몇 기업밖에 없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매출이 좀 반영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공장을 증산한다든가 뭐 개발을 한다든가 그래서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갈 텐데 금리가 좀 인하가 된다라면 아무래도 좀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어쨌든 주식이라는 게 꼭 기술적 분석으로만 다 볼 수는 없지만 그 매물 소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최근 한 2, 3주 정도 횡보를 보여주면서 뭐 두산 로보틱스는 신고가지만 예를 들어서 연초에 대장주 역할을 해줬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그 11월 말에 한번 상승을 하려다가 주저앉았다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악성 매물을 좀 소화시키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조금은 상승의 여력을 좀 열려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말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양도세 완화가 이루어진다라면 뭐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오른 기업들이 주식을 팔지 않아도 되는 것이니까 조금은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 그런 것들이 로봇주에도 충분히 수급적으로 우호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최근에 수술용 로봇 뭐 큐렉소도 좀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요. 뉴로 메카라든지 그리고 SPG 같은 감속기가 관련된 기업들도 주가는 어느 정도 상방을 열어놓기 위한 움직임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산 로보틱스는요? 사실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는 그런 대장주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두산 로보틱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만 원 돌파가 확인된 것이라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여기서 뭐 기존에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것처럼 계속 쭉쭉 더 먼저 치고 나갈지 아니면 두산 로보틱스는 이제 완만하게 상승을 하면서 다른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기존에 강했었던 기업들, 여름까지 강했었던 기업들이 상승률이 더 좋을지는 뭐 조금 더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금융주 함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주들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금융주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봐도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많이 올라왔어요. 저도 뭐 금융주들 계속 더 갈 것 같은데 하면서 선뜻 손은 매수로 가기 쉽진 않은 대형 섹터라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금융주의 상승 흐름들이 주식시장하고 연관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융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준다라면 주식시장도 조금 더 좋게 갈 수 있다라는 기준 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은 뭐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뭐 소상공인 관련해서 이자 감면 뭐 기금을 좀 출원하겠다 한 2조 정도 예상을 좀 하고 있죠. 뭐 이렇게 된다라면 그게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정부의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배당을 좀 많이 하려고 하면 배당하지 말라고 하고 또 못 좀 하려고 하면 뭐 하지 말라고 했었던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은행들이 대응을 한다는 것 자체는 추가적으로 뭐 불확실성이 나올 가능성은 제한적이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또 내년에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다라면 아무래도 뭐 부실 채권이 좀 감소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금리가 너무 낮은 상황에서 올라갈 때는 이자 마진이 높아지기 때문에 긍정적이지만 너무 높은 상황에서 경기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의 금리 인하는 오히려 이자 마진은 좀 줄어들지언정 부실채권이 감소되는 부분들이 좀 더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계속해서 지금 작년에 법이 바뀌었고 이제 이게 올해 적용이 되는 것인데 배당 기산일이 계속 변화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작년까지는 매년 12월 마지막 그 맞아요. 전까지만 네. 매수를 하고 있으면 보유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배당이 언제 어떻게 발표되는지를 예상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배당 기산일을 변경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무래도 연말까지 배당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수급이 유입되고 딱 끊기는 게 아니라 내년 초까지 그 수급이 조금 더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또 증권사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게 일단은 뭐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주식시장에는 호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증권사들이 채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금리가 인하가 된다라면 채권 가격 평가 가치가 높아진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도 저는 증권사들이 아무래도 내년은 올해보다는 혹은 작년보다 더 영업 환경이 나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증권주들도 좀 고배당 주로 분류되는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은행주들 본다라면 신한지주라든지 우리금융지주 같은 기업들 또 증권주를 본다라면 삼성증권 같은 경우 삼성증권은 상당히 고배당이 어떤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이제 배당 투자가 지금 끝난 게 아니에요. 앞으로 더 할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주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